항공대가 옮겨간 전주 도도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항공대가 떠나간 에코시티 주민들에게도 엉뚱한 불똥이 튀었습니다. 도도동의 민원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초등학교터로 계획돼 있던 옛 항공대 부지를 내놓지 않아 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그나마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도 교실이 부족해 멀리 통학을 시켜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.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초등학교를 놔두고 아이를 걸어서 20분 거리인 먼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. 어른이 느끼는 점이 너무 먼데, 거리가 먼데, 이제 갓 1학년, 2학년 아이들은 얼마나 멀겠어요.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횡단보도를 7개, 8개를 건너야 돼요. 당초 에코시티에 3개의 초등학교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화정초와 자연초만 신설되고 나머지 1개 학교는 감감무소식입니다. 아파트 바로 앞 부지입니다. 아파트와 길 하나만 사이에 둘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. 원래대로라면 바로 이곳에 새로 초등학교 한 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. 초등학교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원래 항공대대였던 부지를 전주시에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항공대대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부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.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이제 그 전주시에다가 그 땅을 인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인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계획은 있지만. 전주시는 국방부 탓만 하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원부서가 해결을 안 해주고 버스로 운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.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전북교육청은 임시대책을 내놨습니다. 화정초에 이동형 교실 10개를 만들고 자연초 특별교실 6개를 보통교실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거리가 먼 초포초로 아이들을 보낼 계획입니다.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 약속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학부모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. 전주시와 국방부가 항공대대 소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에코시티의 초등학교 추가 신설은 불가능합니다. 이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반발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.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.